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너가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에단을 주관한다 PC버전으로 진짜 정말 완벽한 퍼펙트한 공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 매니저님들은 제가 이제 이번에 벌칙을 걸었잖아요. 제가 두 번 안에 못 깨면 12시간 방송. 근데 제가 매니저분들은 제가 야근 수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우대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공짜로 일을 시키지 않아요, 절대로. 일단 제가 지금 통장에 8,700원이 있으니까 야근 수당은 저의 전 재산인 1%. 전 재산 1%는 굉장히 큰 거죠. 80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당 10시간 하면 10%. 두 명이면 내 전 재산이 20%를 갖고 가는 거지. 나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와, 안 맞았다. 하하! 기본 칼로도 깰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게 80원이라 보면 적을 수 있는데, 제 전 재산의 1%라고 생각해보세요. 10시간 하면 제 전 재산이 20%야. 전 재산의 20%를 주는 겁니다, 매니저분한테. 그거면 전혀 적은 게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나와, 짜파게티. 칼로 보스 잡기라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게임만 해도 될까 말까 하겠다, 야. 하드모드에요, 하드모드에요. 이건 난이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고 난이도예요, 예. 이 게임은 에단은 죽어야 된다는 난이도가 단 하나밖에 없고요. 제일 높은 난이도입니다. 요즘, 야, 옛날 시대랑 달라요. 요즘은 길 가다가 죽기 힘들어. 옛날에는 막 놀이터 파고 그러면. 아, 왜 문이 안 열려? 오호! 이런 스릴감. 좋아. 옛날에는 뭐 놀이터에 막 파고 그러면 나왔는데, 진짜. 요즘은 안 나오잖아. 그리고 저 내일은 인왕 공략해야 돼가지고. 이 공략 연습하러 가야지. 하루 종일. 내일부터 밤샐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인왕 보고 싶으신다는 분들. 태안요. 공간이 없냐? 템이 은근 잘 주는 것 같으면서도 쓰레기요. 강력한 구급약, 일반 구급약이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는 강력한 거 말고 먹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방송에 집중해주세요. 내가 깨면 뭐 깨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번 판 진짜 집중할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 괜히 이상한 루트만 안 타고 무리수만 안 두면 못 깰 수가 없어, 이 게임. 아니, 구급력을 왜 이리 주지? 사람을 화나게 만드네요, 게임이. 앞에 3마리, 오른쪽에 3마리. 깔끔했죠. 안 먹어, 저거. 열어! 숨을 하나요? 그 블랙젯 알아야 되잖아. 나 블랙젯을 몰라. 저 같은 사람이 20이라면 그냥 밥일 텐데. 이거 안다 되잖아. 다른 DLC도 다 했습니다, 저. 영상에 다 공략해놨어요. 무학료 사요.
근데 이게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진짜. 어,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얘는 좀 죽어야 돼. 얘는 죽어서 사라져야 돼요. 먼지가 돼요. 서바이벌 나이프를 이때 준다고? 이건 무슨 뜻이지? 왜 먹질 못하지? 멀리서 좋았어. 안전거리 확보 완료. 좋습니다. 피하고 앉아요. 봐봐요 여러분들, 내가 아까 여기서 실수했잖아요. 이게 이 앞에 폭탄 나 이 앞에 이게 지금 폭탄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푸시고요. 그냥 이 앞으로 쭉 가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원래 저기 반대편에 폭탄이 있어. 내가 깜빡 잊었는데. 좋았어. 이 터지는 소리 들리면 바로 빠지셔야 합니다. 저거는 먹지 않을게요. 무섭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쫄보 프린이 되겠습니다. 항상 자신감이 넘쳤던 저지만 오늘만큼은 저는 자신감이 넘쳐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장전을 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지금 시간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야. 깨나 못 깨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허! 좋아. 창만 두 개. 저거 아무리 봐도 한 줄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지 같은 폭탄. 화약! 아니 화약을 얼마 주는 거야? 화약과 어울리는 조합템을 주신가요? 이 자식들 너무하네요 진짜. 여러분들 양심없는 놈들이네. 권총도 얻어야 되는데. 아, 이 템 조합이 되게 애매하게 나왔네. 일단 갑시다. 와, 나 방금 죽는 줄 알았어. 떨어져, 제발 떨어져, 제발 떨어져! 야하! 오늘 참 좋은 날이야. 좋습니다. 두 발이 남아있잖아. 이러면 또 안 되는데, 아. 이런 산탄총에. 문제가 있어. 이러면 또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 아깝지만 이걸 그냥 버려야 돼. 이걸 버리고. 얘를 먹고, M19번. 그리고, 샷건을. 얘 버리고 네 발짜리 먹으러 가자. 예, 저축입니다. 안전하게 다시. 좋아요. 완벽해 지금. 그리고 이제 왼쪽에 폭탄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완벽하다 여기까지. 정신자극제만 안 떴더라면.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폭탄이 왜 하나밖에 없죠? 이런 걸 인생 망했다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야, 이만큼 뒤에 가서 쏜 거 처음이야. 야, 문 닫히잖아! 아까 프리님 처음에 5,000원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번 판 안에 깬다고 믿고 후원 갑니다. 아, 우리 또 지연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꼭 깨드릴게요. 난 터트린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아까도 봤지만 저는 터트린 적이 없어요. 잠시만, 마우스 왜 안 움직여. 아, 샷건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푸르르. 아, 이거 어떡하지? 대충 감을 잡았어. 그래, 완벽해.
일단 이 총이 장전을 하고 이 총이 장전됐으니까 한 칸이 빌 거 아니야? 안 비네? 세 발이 남네? 그래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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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뭘 버리냐가 중요해. 왜 아니 이게 하나라도 버려야 돼. 열쇠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어 이렇게 장전할 수가 없구나. 이건 장전했어요 여러분들. 이것밖에 안 줘. 한 칸 안 비잖아. 맥은 장전했는데 구급약은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칼 버려야 돼 이거. 아! 아! 매그너!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걸 매그너로 봤어.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어차피 칼 필요 없어요. 자기 위로 어차피 칼 필요 없어. 이 게임 하는데 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 계속 강화된건 총찬핵을 매그너로 보고 있을까. 그 아, 두 개가 저는 매그넘을 그게 그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망했는데? 두 개를 똑같이 보고 있어서. 이런 한 칸 비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럼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 피가 굉장히 없다는 거고요. 그 흔하고 흔했던 구급 상자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걸 걸어본다. 강화된 것 좀 말고. 있는 게 없어. 있는 게 없는데 폭탄도 없어. 잠시만! 이거 매그넘이잖아! 아닌가? 매그넘 썼지. 아! 아, 나 사람 새끼 아닌가 봐. 여러분들 저를 욕해주세요. 어쩔 수 없다. 사라지는군요, 역시. 안 사라지네. 일로 와. 너희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나를 남겨놨어. 저기에 하나가 없는 덕분에 굉장히 힘든 이런 무식한 방법을 써야 되지만 너희들을 위해 내가 선물을 준비했지. 개가리. 제발 여기만 잘 되길. 좋아. 그리고 저기서 기적같이 드라마같이 저기서 저기서 구급약이 나와준다면은 제가 이래서 드라마를 안봅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 한 대 맞을 텐데 나. 아 큰일 났네.
어쩔 수 없다. 저의 강강술래 전법. 강강술래 전법으로 이 자식들이 유인하고 정말 허접해 보이지만 공략 같아 보이지 않지만 제가 생존하기 위해서 예전에 프리니의 자존심은 버렸다. 원래는 바로 들어갔지만 안전 플레이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아요. 역시 개필드 잘하는구만 사람은. 그리고 여기서 기적처럼 나와준다면은 기적처럼 권총총알이 나왔네요. 하지만 아직 몰라. 여기서 기적처럼 구급약이 나와준다면은 여러분들 이 밑에 템들이 무조건 한두 개는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 하나 있을 거야. 아직 몰라. 아직 몰라요. 하나쯤 더 있을지도 몰라요. 망했어. 내가 보기에 저는 이제 죽었어요. 하지만 아직 몰라. 저의 컨트롤이 빛을 발휘해서 한 대도 안 맞고 깬다면은 깨지고. 드라마 같은 역전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지. 요게 있으면 저 할머니가 제일 혼자 후려 많이 맞는 부분이래요. 여기가 그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오셨군요. 혼자 후려 맞는구만 지금.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 하나 못하고. 내 손끝에 모든 집중을 한다 진짜. 역시 여러분 잠시만 저의 문제되는 이 주둥이 좀 잠시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조용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오신 것 같은데? 애를 끌고 오자고.
어딨냐 이 친구? 어딘지 모르겠어. 더 무서워. 봤습니까? 한 대도 안 맞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 뭐, 에라는 주관한다, 뭐. 피가 없어도, 여러분들. 아, 어렵지 않습니다.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내 길을 걸어야 강해지는 남자. 12시간 방송 따위 하지 않습니다. 좋아요.